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 진행을 맡은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우진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잠깐 이력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푸른 꿈 비전스쿨 교사, 그러니까 대안학교의 교사셨고요. 그리고 종이 나눔 운동본부 본부장, 인천시 부평구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역량까지 활동까지 열심히 하시면서 인정을 받아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2014년에는 나눔 실천 우수 프로그램 대상,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우수상 등 이런 상까지 받으시면서 말 그대로 공익적인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귀감이 되고 있는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기우진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희가 흔히 갖고 있는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각 시절에 아이가 없을 때, 대표님 아이가 두 명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없을 때야 이런 사회적 기업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만 하고 살아? 이게 사회적 통념일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아이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전제보다는 이제 창업이라는 그 불투명성이, 가정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좀 뭔가 저 혼자만은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입장에서 창업이라는 불투명성에 제가 안정된 직업 말고 이거를 오롯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의를 이제 얻어야겠죠. 아내의 동의를 얻고 시작해야 되는 건 같고요. 그게 동의가 안 된다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예. 아내분께서 어떻게 동의를 해주셨습니까? 사업을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한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딱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일이면 해라. 그리고 즐거운 일이면 해라. 근데 하다가 즐겁지 않으면 그만둬라. 네. 결혼을 굉장히 지금 처음부터 약간 부러움이 올려오려고 네. 하는데 결혼을 해서 친환경이라든지 친고령 아이템을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대표님은 뭐 고등학교 때라든지 대학교 때 이 아이템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결혼해서 한참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 이것도 생활에서 되게 가깝게 일어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딱 생각난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이제 사업으로 연결된 건 이제 5년 뒤, 13년도에 이제 뭔가 어르신들의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분들도 똑같이 이제 그런 펫박스나 또는 깡통이나 이런 걸 주우시면서 생계비를 하는 걸 보고 저분들도 저게 돈이라는 걸 알고 모으시네. 근데 나도 그게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만약에 내가 저분들을 돕는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기부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러블리 페이퍼 자랑 좀 해주세요. 회사 운영하는 회사가 러블리 페이퍼입니다. 자랑이요? 네네. 뭐 시간 내에 안 끝날 것 같긴 한데 저희 이제 러블리 페이퍼에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에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업을 해야지라는 구상을 한 게 13년인데. 그리고 창업을 한 건 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어르신을 고용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정말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면은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걸 딱 실현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러블리 페이퍼 이꼴 기우진이 아니라 사실 러블리 페이퍼 이꼴 우리 어르신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러블리 페이퍼에 와서 일하시기 전과 후가 어때요? 라고 했더니 러블리 페이퍼에 와서 일하는 게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심 그냥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드리긴 하잖아요. 폐지 줍는 일보다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아요. 막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진짜 별로 안 하시고 러블리 페이퍼 오니까는 같이 일할 친구들이 있고 또 내가 눈 떴을 때 가야 될 곳이 있고 또 그런 기분들이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렌다, 즐겁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새로운 그런 걸 느꼈어요. 폐지수지 어르신들을 직접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켰다라는 거. 그게 저희한테 뭐 최고가 아닐까, 최고의 자랑이 아닐까.
그러면 저의 강의 주제가요. 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입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당신은 누구이고 이웃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한번 강의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제가 지금 40살인데요. 40살인데 거꾸로 돌려서 제가 청년이었을 때 한 23살 정도 때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때 제가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뭔가 이제 그 남자들은 괜히 오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설악산 이렇게 대청봉을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짧은 코스가 한 5시간 정도,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나는 그래도 더 단축시켜야지. 내가 체력도 좋고 그 나름대로 제가 그 당시엔 체육학과였기 때문에 막 뛰어 올라갔어요, 진짜 산을. 근데 그 중년의 두 분 아주머니가 이렇게 슬슬 이제 걸어오시면서 제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프로 아마추어가 뭔지 아네요. 두 분이 나누는 대화예요. 근데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이 되게 크게 이야기하셨어요. 프로 아마추어. 저도 귀가 쫑긋했죠. 프로 아마추어?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야. 아마추어는 힘들 때시고 프로는 경치 좋은 데서 쉰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내 목표가 아니구나. 내가 설악산을 올라가는 이 길에 계곡물이 어떻고 낙엽이 어떻고 풍광이 어떻고 이런 거를 즐기는 게 내 목표구나, 내 목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23살 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남들이 어떤 정해놓은 어떤 취업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어떤 사회 시스템 뭐 이런 거에 좀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선택하면 후회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회가 하나 온 게 바로 이제 그 창업을 해보지 않을래? 라는 거였어요. 근데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창업을 해보지 않을래? 전 창업도 생소한데 중국이나 나는 더 생소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라고 했더니 그냥 제가 아는 형이었는데 그 형도 이거 보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제가 아는 형님이었는데 그냥 너가 좋고 잘하니까 나하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아까 결혼 약속을 미리 해놨던 터라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했을 텐데 두 개 다 하지 뭐 이래서 창업부터 이제 가서 하자라고 해서 중국 가서 창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초단기 네. 6개월 만에 너무 팩폭입니까? 아닙니다. 예. 정말 잘 망했어요. 네. 그걸 망하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창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뭔가 아이템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결혼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려운 생활고를 막 지나가면서 오롯이 그냥 저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하고 이제 결혼하니까 우리 가족 아주 가깝게 1,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3명 있으니까 1, 2, 3 4명만 행복하면 그냥 행복한 사회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취업을 해서 대안학교에 취업을 해서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애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잘하면 좋겠어 애들한테. 애들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비전도 찾고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열심히 이제 했죠 진짜. 또 문제는 1, 2, 3, 4 그 제가 가르치는 애들 뭐 5, 6, 7, 8, 9 애들만 행복하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어르신들을 딱 보는 순간 저분들 왜 저거 죽고 계시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느낌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 행복할 순 있는데 그게 되게 그 짧구나 이 시간이. 이게 좀 더 사회적으로 많아지고 더 길어지려면 내가 뭘 선택하고 뭘 생각하는 게 이제 맞을까. 그러면서 어르신의 생각을 내 놓지 않은 게 저한테는 뭔가 이 시작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정리하면 나에서 너에서 우리에서 이제 모두까지. 사실 이 개념이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이웃이라는 그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나너 우리 모두라는 개념을 배우거든요. 그게 이제 서른 살에 오니까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완전히 내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이게 녹아져 지니까는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20대의 나, 그 다음에 20대 중후반의 우리 가족, 30대 초반의 우리 학교의 제자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30대 중반에 넘어갈수록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폐지수거 노인들.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컸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저한테 떨어진 하나의 이제 숙제 같은 거죠. 그래서 13년도에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제 딱 적었어요. 마련을 했어요. 첫 번째 사회적, 두 번째 경제적, 세 번째 정책적.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회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종이 나는 운동 본부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름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는 일은 거의 뭐 막노동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냥 곳곳에서 버려지는 종이를 기부받아요. 근데 뭐 한 장, 두 장 이런 거는 당연히 기부 안 받죠. 가면 톤 단위로 기부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어디를 갔냐면 학교들. 딱 고3 수능 보기 전날 학교에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교과서 문제집을 다 갖다 버립니다. 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네. 일부는 또 다시 볼 텐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고물상에 팔고 그 학교 행정비로 넣어서 그냥 써요. 기존의 구조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 기부해 주세요. 그 버리지 말고 저한테 기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기부금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그냥 지원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아름아름 하나씩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가고 있을 때쯤 폐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기존에 100kg를 모아가서 팔으면 14,000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100kg를 모아서 갔더니 5,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뭐다?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뭐다? 이 폐지 가격. 이거는요.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구조가 소상이라고 하는 고물상, 그 다음에 거기서 종이를 가져가는 중상, 또 거기서 폐지를 가져가는 대상, 거기서 폐지를 세가는 제지회사. 이게 완전 먹이 사슬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지회사가 폐지 매입 가격을 10원만 낮춰도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폐지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가 어떤 국제 유가라든지 세계적인 폐지 고물 가격의 어떤 물동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고지, 그러니까 폐지의 수급 거래량이 아주 복합적인 요소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거 알 턱이 있을까요? 몰라요. 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175만 명이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뭐 이거는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래서 폐지를 비싸게 사자. 그리고 이걸로 우리 뭘 만들자. 그리고 다시 비싸게 팔면 우리가 지금 폐지를 기부받아서 어르신들을 돕는 구조도 바꿀 수 있고, 어르신들이 지금 폐지 가격이 낮고 막 울퉁불퉁해서 힘든 그런 구조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대안학교 빈 교실에서 모여가지고서는 대학생들하고 저하고 박스를 이제 잘라서 캔버스라는 걸 만든 거예요. 캔버스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무를 쓰지 않고 펫박스로 만드니까는 친환경적이라서 좋다. 그리고 버려지는 펫박스, 어르신들한테 매입한 펫박스 사회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펫박스가 시중에서 팔리는 동일한 펫박스보다 5배 비싼 거예요. 시중에 팔리는 캔버스는 1,000원. 근데 우리가 만든 그 펫박스로 만든 캔버스는 5,000원. 그러니까 이거 싸게 못 팔아요. 왜냐하면 다 손으로 만들 건데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것도 누가 만들어요? 어르신들이 만들잖아요. 이거 부가가치를 더 높여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했더니 원래 캔버스의 용도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작품을 그리는 거잖아. 그러다가 작품을 그려서 그냥 그림을 팔아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재능기부 작가를 모집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정말 의미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재능기부를 해주지 않을까? 또 반대로 우리의 그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공감을 사는 어떤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창업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능 기부를 딱 던졌는데 웬걸 이게 지금 딱 그 SNS에 카드노스 만들어서 올린 지 링크 구글 링크를 올린 지 다 4시간 만에 150명이 신청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150명이 모아지니까 헉 얘네들하고 3개월 동안 프로젝트 하려고 했던 게 그걸로 안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프로젝트로 늘리고 기수로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1년간 운영을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마침 이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해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그런 제의가 온 거예요. 인큐베이팅. 우리가 좀 도와줄게요. 대표님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도와줄게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죠. 그때 처음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도 작성해보고 MVP 모델이라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크라우드 펀딩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18년도에 저희가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에 나오고 나서 실시간 검색이 1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선 척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게 뭐가 주문도 오고 뭐 콜라보도 하고 뭐 해보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뭐였냐면요 대안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시간이었고 우리 인력도 부족했고 아이템도 이제 그만큼 가지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터진 건 같은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근데 막상 또 돈은 안 되고 막 이런 일들 그게 이제 막 반영되니까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다리가 부어가지고서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동네 병원 가니까 큰 병원 가보래요. 근데 큰 병원 가니까 신장 콩팥을 조직검사 해보자고 해가지고 조직검사 하면 겁이 나잖아요. 조직검사 해보니까는 이제 막성 신병증이라고 이게 뭐 그 콩팥을 감싸고 있는 세포가 뭐 이렇게 하여튼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좀 더 관리 못하면 뭐 그런 그 혈액 투석 뭐 이런 그 좀 신중한 병으로 가니까 관리 잘 해야 된다. 해가지고 되게 고농도의 그런 약을 먹으면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이제 좀 좋게 된 거예요. 예, 버틴 거죠. 그런 또 버티는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들도 있고 하니까 러블리페이퍼는 저밖에 없으니까 러블리페이퍼를 이제 선택해서 온 거죠. 내년에는 더 기대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지금 8년 제가 일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저한테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피드백이 폐지없는 어르신들 왜 도와줘? 뭐 그분들 뭐 선택한 거 아니야? 자식들도 있는데 또 나라에서 주는 뭐 기초연금도 있잖아. 이런 어떤 대답이었다면 8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오는 피드백은 폐지수가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원재생 활동가로서 뭔가 진짜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케어해주면서 뭔가 제도화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래도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서 괜찮고요. 아무래도 이게 관리하는 병이고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병은 아니라서 그냥 하나 얹고 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회사를 키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 정숙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서른을 앞둔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의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을 살기도 어려운데 주위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서 멘토님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지금 하시는 이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고민하시는 그 지점이 어떤 건지는 좀 알겠어요. 이제 이 지점이요. 지금 서른 살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시간대 또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대에서 보면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앞으로 40대, 50대 엄청 많을 거거든요.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그냥 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을 한다라는 거는 뭐 자기가 정한 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자 또는 누군가가 어떻게 해보자라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도움, 뭐 부가적인 자료지만 주는 결국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본인한테 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희가 Q&A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토크를 들으면서 좀 궁금하셨던 것들 감상평이나 어떤 것에 상관없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학생이자 이제 환경 창업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사실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됐어요. 환경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사실 부자도 되고 싶거든요.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 저울질을 하고 많이 문제가를 고민을 하고 사회적 기업이 그래서 많이 또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어느 정도 이제 답은 받은 것 같지만 그런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혹시 뭐가 있을지.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환경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거는 끝 지점이고 첫 지점은 정말 보잘것 없잖아요. 속도도 더디고 그리고 몸도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이 뭐 원래는 페트병 만들려고 친환경 페트병 만들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선 투잡을 하면서 계속 하더라도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서 나한테 레퍼런스가 쌓이니까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뭔가를 다시 도전하게 되고 그때는 이미 내가 처음에 내가 아니라서 그 아이템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거를 안 된다고 그냥 놔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뭔가를 또 해봐야지라고 하면 그건 나한테 또 다른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창업의 실패가 또 실패가 되고 실패가 또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그걸 단번에 놓지 말고 접었더라도 단번에 놓지 말고 계속 연장선에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게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창업에 대한 그 문제 또는 내가 거기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나의 캐릭터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역량들이 그러면 과감하게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기회 긴 시간 동안 예, 러블리 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님과 아주 러블리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뭐 맡은 소임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러블리 페이퍼가 바꿔야 될 그런 세상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연처럼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목소리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멘토로 참여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질문 주시고 그리고 박수 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인생 나눔 인생 멘토 지금까지 진행 작가 김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